안녕하세요. 저희는 앵무스입니다. 네, 오늘은 눈바 슬라이딩 도어즈 통합 베리에이션인데요. 지금부터 하는 슬라이딩 도어즈 뒤에 베리에이션은 남자와 여자의 홀드도 중요하고 그 남자와 여자의 서 있는 위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안 그러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돌았을 때 남자와 여자의 정확한 위치가 조금 벌어지는 저희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작은 키라 좀 위치가 조금 좀 빨리 쳐야 되고 좀 더 길게 쳐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돼서 조금 끄덕끄덕거리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춤에 대한 춤을 완성하는 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선수들이 그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그 딱 이루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정과 서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영상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남자 스텝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슬라이딩 보드 1 and 2 3 4 자, 뭐, 드러누워도 좋고 남자 액션은 자유자재로 2, 3, F, 4 and 지그재그 하면서
이루어지고 회전도 많이 함으로 홀드와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 위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통합 루틴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베리에이션도 조금 함께 하셔야지 좀 더 이런 루틴이